여러분, 여기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두릅 농장입니다. 무릉도원 두릅 농장. 제가 작년도 봄에 여기 와서 한번 취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요, 이 두릅을 먹었더니 아주 맛이 굉장히 연하면서도 쫄기도 하고, 그리고 그 향이 진짜 변을 보니까요, 소변, 대변을 보니까 두릅 향이 거기까지 따라 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두릅 농장을 시작하신 지가 2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예, 3년째요. 이제 3년째 접어드는 예. 거죠? 이 두릅, 가시가 없고 굉장히 두릅이 맛있더군요. 가시 없는 계량종. 그러니까 일명 이 두릅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두릅 농사 짓는 것을 겨름뱅이들이 짓는 농사라고 그러더군요. 한번 심으면 놓으면 이게 계속 농약을 안 해도 되고, 그릇만 주면 그냥 봄마다 이른 봄에 그냥 두릅을 따서 시장에 내다 팔면 된다고 하더군요.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두릅 농장에는 면적이 약 6,000평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두릅이 가시가 없기 때문에 수확도 편하고, 여긴 뭐 잡초 같은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란다고 그래요. 이 두릅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릅 여러분, 혹시라도 그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 땅이 좀 있고 하신 분들, 그리고 여유로운 농지가 있는 분들, 이 두릅 좀 심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릅 정말 맛있는 두릅, 그리고 소득도 꽤 짭짤한 그런 농사가 될것 같습니다. 김종천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 두릅 농사 하시니까 어떻게 수익이 좀 많이 나오던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게 뭐, 이 두릅은 가시가 없는 두릅이라고 계량종 품종이라 그러던데, 예, 맞아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가시 없는 나무 참두릅인데, 예. 수확이 한달 빨라요. 봄에 아. 한달 빠르는데 굉장히 이제 수확이 빠른 겁니다. 예. 냄새 좋고 향이 좋고. 예. 이 품종은 수확할 때 없었으면 못 팝니다. 없어서 못 팔고 네, 빨리 그리고 나오니까. 예. 예. 그리고 이 나무 참두릅은 예. 뿌리 번식을 하기 때문에 네. 1년에 예. 7배 내지 27배 정도 번식을 해요. 예, 뭐 약, 그러니까 그래서 약 10배, 같은 건 20배 정도 번식이 되는 거네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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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게 약이나 뭐 그런 건칠 필요가 전혀 없고, 농약도 필요 없고. 네, 한 3년, 4년째 되면은 잡초를 이깁니다. 번져서. 예. 예. 그 농토를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식목을 꿈꾸는 분들은 이 두릅나무를 권합니다. 아, 상당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를 좀 해드릴 건데, 예. 뭐 그러니까 귀농을 꿈꾸신다든지, 예. 또뭐 농장을 새로 조성하신다든지, 예. 그런 분들은 이거 심으면 좋겠네요. 네, 예, 정말 좋습니다. 뭐 게으른 농사꾼들이 지어도 되는 그 장목이라 그러는데, 예, 예, 맞아요. 뭐 아무래도 게으른 사람이 예. 짓기에는 최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 봄에 예. 3월 15일, 예. 또 진주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3월 15일 3월 15일 정도 수확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가시두릅, 예. 기타 다른 두릅들은 한달 뒤, 한 4월 15일 정도 돼야 수확이 됩니다. 예, 일찍 수확되기 때문에 예. 판매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주 번식력이 좋아서 예. 아주 묘목으로도 팔기가 예. 용이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두릅은 요즘 뭐, 보니까 봄에 1kg당 한 2만 원 넘게 하는 것 같던데요. 이제 봄에 일찍 나오는 거는 예. 3만 원대 갑니다. 아, 진짜 엄청나네요. 예. 이 지금 두릅이 아주 보니까 잘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뭐, 이 심어 놓으면 고사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아주 뭐, 물에 약한데, 그 예. 외에는 뭐, 전에 뭐, 손볼 게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습이 너무 많은데 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네. 아, 예. 물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습기만 많은 곳이 아니면 어느 정도 척박한 땅이라도 잘 자란다고 하니, 이 두릅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묘종 가격이, 묘목 가격이 궁금하실 건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요걸 그 묘목을 예. 3년 이상 된 묘목을 예. 한 주당 한 3,000원 정도 받습니다. 한 주당 3,000원요? 예. 제가 전화번호 바로 좀 예?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전화번호 좀 불러주시죠. 예, 010-0-3579-1153 김종천 회장님. 예. 예. 저, 여러분들께서 이 전화번호대로 많이 좀 연락 주시면, 그, 우리 김종천 회장님께서 좋은 묘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